겨울 붕어빵 앱 으로 폭증. 요즘 핫한 겨울 간식 붕어빵 찾느라 난리 났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영지의 허그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겨울 붕어빵 앱 이용자 13만 명으로 폭증. 요즘 핫한 겨울 간식 붕어빵 찾느라 난리 났다 였습니다. 겨울철 간식하면 호빵, 호떡, 어묵 뭐 다양하게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붕어빵이 제일 좀 이미지가 1번이죠. 근데 요즘 붕어빵 파는 곳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 먹기 쉽지 않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붕어빵 파는 곳을 알려주는 붕어빵 앱이 또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총 활성 기기 숫자가 13만 8천여 대로 올 겨울이 시작되는 9월 5만 명이었던 사용자가 12월에 13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붕어빵 가격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보통 두 마리에 천 원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인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9월이 올 겨울 시작인가? 아무튼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거의 두세 배로. 자, 아직 저는 작년 붕어빵도 못 먹었고, 예, 새해 들어서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아무튼 겨울 간식 많이 드시면서 살 좀 찌시고 그러세요.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원조 게스트와 베텐 근본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합니다. MBC에 충성을 다하고 SBS로 다시 돌아온 배신맨 박문성 해설위원과 돌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외로운 비참러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비참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플랫폼에서 어떤 요일 몇 시에 볼 수 있는지 일정을 저희 베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바뀌는 스케줄은 또 인별그램에 올리거든요. 그런 공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미리미리 예약 걸어놓으시고 시간 비워놓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들어오시면 네네. 안녕하세요. 와, 50세 박문성 해설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대. 자, 지천명 소감 어떻습니까? 예? 아직 아니요. 많은 6월부터 이게.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시행령이 있는데 혼자서. 무슨 소리야? 생일 안 지났어 그리고. 잠깐만. 생일 4월이잖아. 이게 상반기 생일이면은 의미가 없더라고. 보니까 50이 됐잖아. 그 다음에 생일 지나면 만 뭘 계산하고 있어. 만 49세인가? 아마 반년 정도는 49세 될 수 있네. 아유. 자, 쉰문성. 지팡이를 벌쳐주지. 애플 지팡이 이런 거 하나 주십시오. 예. 애플 지팡이가 뭐야? 아무나 던져보는 거야. 배쉰맨. 반백사르. 반백사르. 뭐 좀 뭐 여, 아 여기 쏘는 게 없지. 오랜만에 보면 좀 쏘는 게 있는데. 존댓 신문성. 뭐 쉬는 게 없어. 쏘는 게. 뭘 쏴? 아꼈다가 저 이따가 들어오셔가지고 예, 내일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새해도 됐는데. 형이 아프리카인 줄 알아. 유튜브. 유튜브? 반백사르. 반백사르. 반백살라. 자, 자, 빨리 갑시다. 누가 50살한테 돈을 해. 아, 해. 자,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자, 또 9시에 녹화가 있어서. 자, 광고 나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549님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사랑해요 배성재.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박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쑥쑥 크시고요. 김선정님, 배뚠뚠님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는 라디오 할 때 봤는데 피부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피부가 원래 좋으신 편인가요? 유전인 거죠? 피부는 뭐 네, 좋은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고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울긋불긋해질 때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하면 깨끗해 보이는 거고 그런 겁니다. 노끈보이즈님, 저 공무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시험 준비하면서 배텐을 많이 들었는데 덕분에 새해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합격 그 온라인 캡처 화면을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야,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가 있구나. 축하드립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인지 뭐 어떤 뭘 하게 되시나요? 근데 진짜 나란 일 잘하시고요. 요요미보다 배요미님, 20대 후반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혹시 살이 잘 안 빠질 때 해볼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배디는 다이어트 정체기 때 어떻게 하세요? 전 정체기 때 그냥 이제 약간 손 놓는 편이어가지고 확실히 다이어트는 어떤 기세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빼려는 확실한 결심이 섰을 때 확 밀고 가가지고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체기에서는 그냥 약간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우상향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09님, 집 변기가 막혀서 마트 화장실을 갑니다. 배텐 듣다가 아무 말이나 보내도 괜찮다고 해서 보내봅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6204님, 오늘 길 가다가 바람에 종이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뭔지 궁금해서 잡았는데 꼬깃하게 접은 만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던데 이거 제가 가져도 되는 거죠? 이거 방송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만원도 그 이 경찰서에다가 갖다 줘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이니까 그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래운 다 썼다고 하신 분이 있고 뒷면에 나이트 광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그것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아닙니까? 뒷면에 광고 있어도.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를 받지 못해 조용한 새해를 맞았나요? 새해 모처럼 톡이 울려서 확인해보니 광고 문자여서 실망했나요? 새해 목표가 올해도 여전히 솔로 탈출인 당신, 외로운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배텐을 내팽개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온 남자 박문성 MBC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윤신혜님이 문성이 형은 이제 안 오시나요?라고 보내셔서 해가 바뀌고 이제 오늘 왔습니다. 윤신혜님이면 여자분 아니세요? 왜? 아, 그러네. 웬만하면 형이라고 제가 붙여버렸네. 자, 어쨌든 우리 문성이 형. 네네. 50대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문성이가 예. 아직 저 만으로 하면 네네. 만나의 시행이 6월부터라고 해가지고 아쉽게도 말이죠. 이게 또 상반기에 생일이신 분들은 상반기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앞자리 바뀌는 고통. 반백살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예. 근데 이게 10년 전에 저도 데자비가 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풋볼 매거진 골을 할 때 박문성 의원이 40세가 될 때 제가 엄청 놀렸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4년 뒤에 저도 바로 40이 됐고 그래서 사실 뭐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저 이거 놀리는 게 좀 신나는데 어차피 저도 곧 다가올 운명이다. 예. 근데 이게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드는 게 이제 예,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죠. 이 철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기도 예. 하죠. 예. 자, 철 들면 뭐 합니까? 그렇죠. 자석만 붙지. 아무튼 카타르에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셨는데. 진심인 것 같은데. 예. 카타르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는데. 네. 예. 거기 결승전 끝날 때까지 계셨죠? 결승전 끝나고 다음 날 왔죠. 아, 예. 35일 출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던데.
저는 또 중간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왜 빨리 들어왔어요? 또 SBS의 방침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지난번 대회 때는 또 제가 그냥 남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저 외부인이 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뭐. 자 아무튼 메시의 대관식을 현장에서 봤는데 이제 작년 일이 돼가지고 아 예. 벌써 그렇구나 예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아니 다 재밌었어 다 이번에는요 예 뭐 그냥 그 결승 자체도 거의 인생 경기 같은 느낌이었고 모로코의 4강도 재밌었고 우리 또 막 극적으로 16강 가라도 재밌었고 예.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옴니버스처럼 재미난 게 막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야. 많은 축구 사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역사상 최고의 월드컵이다 어떻게 일단 뭐 그것까지 역사상으로 재미로는. 하면 뭐 내가 옛날 모르니까 사실 본이래 어 그건 최고 그러니까 2002년은 이제 우리 그렇죠. 이거로 막 한 거고 그냥 정말 이 재미난 요소들이 확 폭발한 거는 제가 지금 결승전 특히 이거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남겼던 게 그거였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인생 이 현장에 있었으면 나 됐다 싶을 정도로 야 그 결승전은 정말 오 막 살 떨리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루사일 스타디움이 진짜 웅장하잖아요 네 예, 거기 또 쌍둥이 빌딩 쫙 예 빌딩. 저도 거기서 중계하면서 이게 저도 해외 중계를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제가 가본 경기장 중에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진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거기가 한 8만 8천 명 들어가는데 8만 8천. 프랑스를 응원하는 사람은 한 2천 분. 나머지 8만 6천이 다 아르헨티나 메시 팬. 와, 근데 거기서 그걸 우승을 하니까 분위기가 야. 야, 하여튼 이런 월드컵이 우리 생에 또 한 번 돌아올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은 여운을 남겨서 이렇게 새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달순의 땡튜브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40만 구독자가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네네. 자, 2023년에 또 뭐 새로운 프로젝트 변화가 있나요? 네, 지금 그래서 한참 전에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예. 있어요? 일단 저희 베디가 다음 주에 한번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다음 주에 예. 뭐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변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좀 기대하겠고요. 자, 하여튼 새해를 맞아 이번에 근데 저 월드컵을 처음으로 좀 느꼈던 게 이제 달순에도 갔고 다른 뭐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갔잖아요.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세계적으로도 이번에 월드컵이 처음으로 땡튜버들이 제일 많이 몰려간 것 같아요. 아, 그 우리 느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경기장 앞에서 전부 다 모든 그 기자들도 네. 자기 거건 뭐 회사 거건 간에 야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완전히 땡튜브 시대가 되니까 와. 이게 월드컵은 이제 중계권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형 방송국들이 중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 뭐 디지털권이나 이런 것들을 땡튜버들한테 조금씩 나눠져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별도의 그런 방송국을 거느리고 있는 느낌도 들고 또 이제 그 기동대들이 워낙 기동력이 좋으니까 소식들이 좋더라고요. 저도 여러 뭐 달순회도 봤지만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장 주변 생중계하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결승전 특히 그랬는데 아구에로 왜 이렇게 핫해? 아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의 최고 승자는 아구에로인 것 같아요. 엄청 같은 유튜버로서 엄청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우승을 했는데 그 메시 막 그 거기서 라이브 하고 있고 접근하는 그 지역이 달라. 그러니까 밖에서 하다가 뭐 호텔 방에서 또 막 엄청 뭐 도네이션 받고 그다음에 막 그라운드 안으로 난입하니까 야 이게 메시 친구 스트리머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다각도로 월드컵을 볼 수 있는 아 이게 미디어의 변화도 진짜 한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예. 네, 월드컵이 자 그럼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들에게 덕담 한번 해주시죠 예? 배튼 청취자들의 덕담 아 뭐 한 살씩 다 먹은 거죠 뭐 늙었다? 예. 너네 늙었다 예. 늙으면 힘도 없고요 일도 다 안 됩니다 예, 건강도 나빠질 거고요 예. 저주타임 알차네요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예측 쭉 연승을 했는데 심지어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예측해서 이거 예측 성공했어요. 2023년 새로운 예측 결과를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룰을 짚어드리면 박문성 의원이 5연속 예측 실패할 때부터는 홀수 예측 실패 시 5패, 7패, 9패 등 이때 박펠레 위원이 직접 선물을 가져오는 룰이 적용됩니다. 야, 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건데 네네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사실 안 걸려요. 자, 오늘 예측은 1월 7일에 열리는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어느 팀이 신인상을 수상할지를 예측해 주면 되겠습니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가 뭐죠?
골든 디스크 어워즈. 예. 하여튼 뭐 음악상이고요. 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신인상 후보 ATBO, 빌리, 블랭키, 아이브, 케플러, 르세라핌, 뉴진스, 엔믹스, 템페스트, TNX. 아니 뭐 한글이 없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최예나. 이거 뭐 축구팀 이름이에요? 뭐야? 자, 신인상. 제가 아는 이름 있네요. 아는 이름 있다? 아, 진짜 유일하게 아는 이름 하나. 유일하게? 예, 여기서 예. 아는 이름은 그래서 서너 개 돼야 되는데? 여기요? 예. 이거 몰라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이브가 아이브예요? 예. 아. 아, 아이유. 외국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예. 아이유? 자, 이게 베텐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자, 바펠레 선택은 뉴진스가 맞습니다. 아, 뉴진스가 맞습니다. 네, 제가 알아요. 뭘 알아? 자, 저희는 베텐 공식 입장 아니고요. 자, 결과는 다음 주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는 오늘의 챔피언 치즈 사연 응원 선물 보내드릴게요.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비참 문자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4313님. 짱유랑 점심 먹는데 쭈꾸미 볶음이 매워서 혀를 날름거렸더니 혀가 아름답게 생겼다고 칭찬받았습니다. 혀가 예쁘다고 하니까 자꾸 혀를 낼름거리게 되네요. 날름과 낼름은 뭔 차이지? 뭐 비슷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쭈꾸미 볶음이 매워서 혀를 뭐 이런 걸 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혀가 아름답다고 칭찬했다. 제 우설 미남. 우설은 소혀잖아. 우설 미남. 맛있습니다. 예. 우설 맛있습니다. 아하. 자, 아무튼 혀가 이게 갈라지는 게 뱀인가요? 그렇죠. 예. 설동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우설 기가 막히죠. 예. 아, 그럼요. 우설은 정말 맛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죠. 자, 은메패라고 하신 분 있고, 백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코모도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6470님, 1월 1일 할 일도 없고 배고파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요. 전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음료 기계에서 자동으로 얼음 한 개가 드르륵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일방적인 고백인 건가요? 기계가 반한 남자, 기계가 인정한 미남 맞죠? 그 햄버거 파는 데서 이제 음료기가 뭐 셀프인가? 아니면 뭐 셀프인데 이제 지나갈 때 거기서 얼음 하나 토해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계산하면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따라 먹는 그거나 그런 스타일로. 네. 제대장이 침이 없어서 얼음을 뱉은 이라고 하시면 됐고. 예. 기계가 예. 퇴하고 싶은데 그냥 토한 거다 너한테 라고 하시면 됐고. 그쵸. 디스펜서는 할 수 있는 게 얼음 뱉는 거밖에 없으니까 자판기 떼굴 그렇죠. 자, 아무튼 1월 1일에 배고파서 햄버거를 드시러 갔고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베텐에 문자를 보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요. 이동건님, 여자친구와 사귄 지 3주 됐는데 차였습니다. 반지 주려고 샀는데 이거 채소마켓에 팔까요? 처음 산 반지인데 버리긴 아깝고 그냥 놔두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3주 사귀었는데 차였다. 3주 만에 사귄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빠른 반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사실 카운트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제 사귄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반지를 3주 만에 이게 이렇게 남녀가 다른 방향으로 가도 됩니까? 여자친구는 3주 만에 찼다는 건 사실 사귄 다음 날 후회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사귄 다음 날 후회해서 이제 바로 3주 만에 그 기간 지나기 전에 반품을 한 거고. 반지 산 거 이분은 알았네. 반지를 반지 산 걸 알고 찬 거다. 야, 쟤 나 주려고 그런다. 구독 취소, 그죠? 한 달 써보니 별로였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테스트 기간 3주 동안 고민했네. 절대 안 되는 반지. 근데 이런 반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3주가 아니더라도 커플링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 말이 헤어졌으면? 예예. 예. 괜찮아요. 살 때 뭐 한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주고 줬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그냥 그 저거 그 산 데서 다시 좀 물러달라고 하면 안 되나? 아, 물러라? 아니면 약간 좀 그 어차피 이 정도면 새겼을 거예요.
이니셜 아. 뒤에다가 녹여서 팔 수 있지 않나? 금은 그냥 금 시세대로 팔 텐데. 아 무조건 팔아라. 팔면 돼요. 아 현금하다 일단. 그래야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탄피행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그 이름을 이니셜 잘 지어가지고 다음 여자친구 사귀면 줘요. 야. 아 그거 되나? 새로 산 것처럼. 그 되나? 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못 사겨. 하긴 우승 트로피도 뭐 이렇게 새기고 그 다음에 받을 때도 또 새기지 않나요? 아 그래 계속 새. 아 그럼 이름을 계속 새겨? 이름이 어. 넌 나를 가졌으니까 박미순 이번에 박미애 올해 우승 트로피 우승 반지 김미자. 너야 그래가지고 우승 반지처럼 네. 아나바다. 자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듣고 돌아옵니다. 챔스 그 세기 우승팀 새기는 거는 뭐 이렇게 새기는 판을 하나 더 떼고 붙이나 새기나? 항상 새기잖아. 바로 그냥 하자. 바로 영상으로 보여줘. 하는 거 라이브로. 그게 뭐였지? JTBC에서 그때 한번 카메라 잘 잡은 거. 아침이었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그 방구 소리 이렇게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 뭐 손으로? 아. 손으로 하기에 손으로 네. 해볼게요. 네. 여기 미... 별걸 다 시키시네. 효과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내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예예. 예. 네. 자 갑니다. 실제로 깨는 것도 가능하냐? 이이 실제로 깁시다. 우리가 힘들어서 안 돼. 냄새 안 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의 설연과 함께하는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익명 홍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진지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살짝 장난꾸러기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서로서로 장난치면서 친해지고 그걸로 재밌게 추억도 쌓고 그러면 좋잖아요. 여친도 저의 장난을 잘 받아주고 그런 모습을 귀여워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보세요? 오늘 만나기로 해놓고 왜 연락이 없어? 뭐? 어떡하지 이거? 야 우리 왜 그... 만나기로 했어. 나 아우 야 나 완전 까먹었어.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우리 약속을 까먹을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야 뻥이지. 아유 내 약속을 왜 까먹어. 야 지엄이야 나와. 야 지엄이 내 뻥이야. 깜짝 놀랐잖아. 그만 장난쳐. 지금 내려갈게. 야 우리 영화 오늘 그 뭐 보기로 했던 거지? 아바타 보기로 했잖아. 미리 예약한 데잖아. 어? 야 진짜 그랬나? 야 나 지난주에 그 친구랑 아바타 봤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또. 아 진짜. 뭐야? 나랑 보기로 해놓고 봤다고? 아 짜증나. 아야 얘 또 속았어. 또 속이야. 뻥이지. 내가 왜 남이라고 해봐. 아이 자기랑 봐야지. 아 얘 잘 속나 얘 진짜. 이런 장난을 왜 하는 거야? 그만해. 짜증나니까. 아 알았어. 장난 그만할 테니까. 자기 저 눈 한번 감아봐도 내가 선물 준비했지. 대박 그만하라. 아 재밌다 바구. 저는 재밌자고 장난친 건데 그날 여친이 너무 화가 나서 영화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더니 헤어지자고 하네요. 아니 이 정도의 장난도 못 치나요? 어이없이 헤어져서 억울한데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저 정도면 지렸다라고 하시면 저 손으로 낸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거 환기시켜라 랜선을 타고 냄새가 난다라고 하시면 전파고요 여러분. 자 아무튼 근데 살짝 장난꾸러기 기질이 아닌데요. 전형적인 양치기 소년 스타일. 그것도 사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스타일. 예, 요거는 이제 차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도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뭐
피해가 없으니까 장난친 사람 입장에서 어이구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막 크게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열받죠 이게. 그럼요. 예. 네. 자 뻥이다 뭐 이걸로 하나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익명 홍님께. 나 여기 지금 하신 분? 예예. 이 뻥인데! 뭐야? 자, 당하는 입장에서는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하여튼 뭐 아, 방귀소리 고우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약간 소리가 그 일반적으로 예능용으로 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다큐, 다큐였어 다큐. 아, 원래 좀 다르게 들려고 했는데 예. 새어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사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마른 성재는 없다님. 네. 여자친구랑 가위바위보 하고 딱밤 때리긴 했는데요. 여자친구 이마에 멍이 들었어요. 여친이 대성통곡을 하며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진심 아니지? 이 사연 듣고 있으면 연락 좀 줘. 딱밤으로 여자친구 이마에 멍이 들었다. 어허. 죽자고 때렸네. 이거는 감정이 좀 실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예. 제정치인이냐고 하신 분 있고 야, 근데 여자분께서 베텐을 듣고 계실까요? 혹시 같이 듣고 계셨다면 예. 이거 그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딱밤 때문에 빈정상한 경우 있긴 하죠. 예. 그 정우성 씨 그 바둑 두는 뭐 그거에서 예. 그걸 이렇게 피내지 않나? 거의 그 수준으로 때렸나 본데? 그렇죠. 뇌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밤 세게 맞으면 여자분들은 또 약간 피부가 여릴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제대로 딱밤 때렸다가 이제 자 다음은요. 네. 3280님 크리스마스에 여친한테 괜찮은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해줬는데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네요. 어제 준 선물 돌려줘 라고 했는데 했어야 하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걸까요? 괜찮은 선물도 주고 괜찮은 선물이니까 막 되게 좋은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 딴에는 좀 괜찮은 거 그래도 준비했다. 이벤트도 했다. 뭔가 여기서도 좀 미적지근한 느낌이 나는데 다음날 헤어져. 선물이 별로여서 헤어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죠. 자 아무튼 괜찮은 산타였다라고 하신 분 있고 먹튀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추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다음은요. 0914님 정말 어렸을 때 철없이 여친 이름으로 타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타투이스트가 어머님 성함이신가 봐요 하더라고요. 여친이라고 하니 놀라시던데 전 여친 이름이 옛날 사람 이름 같았나 보죠. 타투하던 사람이 어머님 성함이신가 봐요 라고. 어허. 그러니까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솔로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솔로인데 웬 여자 이름 어머니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좀 뭐 효자인 걸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친으로 했다가 이제 다음 여친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야? 누구 이니셜이야? 어머니라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다들 진짜 옛날 이름을 자꾸 대고 있어요. 옥자, 효자, 말쑥, 펠쑥 뭐 이런 식으로 점례씨 뭐 이렇게 언년이, 하고 있는데 언년아!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해를 못해 지금. 베테나들 진짜 못 따라오네. 솔로처럼 보였다 얘기입니다. 다음은요. 턴테이블님 식당에서 주문하려고 여기요! 하고 크게 외쳤는데 음이탈이 났어요. 일어나! 이렇게 했구나. 생각해보니 일어나서 한마디도 안 하다 처음 한 말이 여기요! 였더라고요. 음이탈 날만 했네요. 음이탈은 뭐 그렇게까지 창피한 일은 아니죠. 네. 물론 주변 사람은 잠깐 웃고 마는 거고. 호월자. 호월자가 보냈나? 호월. 이게 말을 하도 안 하고 있으면 처음 말을 입을 열 때 목구멍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조용히 이런 식으로 약간 목구멍 열어놓고 얘기하면 음이탈이 잘 안 납니다. 예. 호립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최기한 아나운서 잘 지내고 있죠? 호월좌 보고 싶다.
호월좌는 이제 베텐러들이 하도 놀리니까 베텐러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영상도 찍어 보내는 성의가 있는 그런 남자예요. 예. 호월힐. 다음은요? 사리사형님. 가족들 모였을 때 엄마가 저한테 새해 목표가 뭐냐고 묻길래 올해는 여친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웃기네.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저 빼고 가족들이 셋이나 더 있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이게 왜 놀랍죠?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맥인 거죠. 침묵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목표를 던졌는데 침묵으로 받아주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민망한 곳으로 보내준 겁니다. 절벽으로 민 거죠. 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룰 수 없는 꿈. 예. 이제 무풀로 대응한 거죠, 그죠? 악플을 하면은 괜히 이제 즐거워지니까. 예. 빈말이라도 해주지. 다음요.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권은비의 Underwater. 달콤한 인생. 배성재 10 1월의 첫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363호님 학교에서 친구가 제 필통에 땡땡 바보 하트 이렇게 그렸네요. 하고 하트에 색칠도 해줬는데요. 이거 이 친구가 저 좋아하는 거죠. 진짜 솔직하게. 어? 요거는 바보 하트? 그렇죠. 요거는 어허. 이게 초등학생이면 진짜 바보라고 생각한 건데 중학생 이후라면 진짜 뭔가 바보다. 예, 관심 주는 게 이제 오히려 안 좋은 거니까. 그래요. 하트? 하트인데 색칠을 해줬어. 색칠까지 이게 성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트를 살짝 그릴 수는 있죠, 그냥 서비스 하트를 상황에서. 그리는 게 습관이다. 네, 습관처럼 하트를 그렸는데 색칠을 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아니면 여기다 욕을 썼는데 지운 건가? 아, 욕 썼다가. 예, 욕을 썼다가 하트로 땜질을 한 거죠, 그죠? 아, 이해했다 이제. 예, 밥하고 오 쓴 건데. 자, 욕 필터링 하트로 변형한 거다. 자, 다음요. 김유주님, 만원 지하철을 타고 등교 중이었는데요. 제 무선 이어폰 한쪽이 떨어지며 옆에 계시던 여자분 가방 속으로 떨어졌어. 어? 와. 최대한 덤덤한 표정으로 저기 죄송한데 라고 했더니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칸으로 빠르게 사라지셨습니다. 어? 저 지금 이어폰도 솔로입니다. 이건 무슨 광고 화면 같네요, 그죠? 거기다 손을 직접 넣으면 소매치기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 저기 죄송한데요? 입을 열어야 되니까 저 죄송한데요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빠르게 위기감지를 하고 아니거든요? 튕긴 거죠.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그 블루투스 이어폰 광고 화면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스토리보드가 딱 떨어지는데? 그래요. 광고 콘티 나왔다고 하신 분 있고 이어폰도 솔로다. 이래서 유선을 써야 된다. 낙수효과래. 이것이 낙수효과인가? 죄송한 게 공포다. 저 다음 칸으로 튀어요. 다음은요. 8718님. 인사 친구가 있어서 여자 남자 여러 명이 다 같이 당일치기로 스키장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사실 스키도 못 타서 숙소에만 있었더니 저처럼 스키 못 타는 친구가 스키 대신 눈썰매를 타자고 해서 단둘이 눈썰매를 탔습니다. 2인용 썰매도 타고 재밌었네요. 재우가 다음에도 또 가자. 민수가. 이게 뭐야? 재화가 민수가 남자끼리 놀았네. 아 남자끼리 둘이 눈썰매 탔어. 야 러브 스토리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남자 이름이죠. 재혁 민수. 상상도 싫은데 나 남남 이거. 엔딩. 예. 너넨 평생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쁜 사랑하세요. 예. 거기서 2인용 눈썰매 앞뒤로 타나? 아. 앞뒤로 타는 거 아닌가? 몰라. 예. 자, 추억 진짜 많이 쌓았네. 거의 군 동계 훈련, 그죠? 혹한기 훈련 느낌으로. 막 잡아. 야, 재민 커플 응원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눈썰매 근데 저희 베텐도 한번 탄 적 있어요. 예, 그
초니 PD 시절에 MT 가는 길에 눈썰매장 어디 알아가지고 그 눈썰매장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네, 그 눈썰매장 아. 주인 표정이 그랬어요 아.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런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멤버들이 싹 다 타이어 같이 생긴 눈썰매를 다 같이 탔던 기억이 있는데 2인용이면 앞뒤로 탔지 않았을까 자 다음은요 줌이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옆에 계시던 여자분이 너무 넉살 좋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고 리액션 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전화 통화 중이신 거였습니다. 저도 급하게 통화 중인 척을 했네요. 여보세요? 넉살 좋게 말을 걸었는데 이걸 친절하게 대답. 그러니까 요즘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워낙 조그매져가지고 한쪽에 맞아, 끼고 맞아, 이제 비슷한, 통화하시는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 맞아. 갑자기 옆에서 크게 말을 걸면 일단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나한테 한 줄 알고 아, 예, 뭐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했는데 역시는 역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얼굴 보고 급하게 전화기 드신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예 차단 너도 랩하는 척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러들 참 새해부터 한결같네요, 그죠? 예 다음은요 9737님 눈은 정혜인 얼굴형은 김무열, 옆모습은 차은우 씨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자기 본인이? 네. 그래서 소개팅녀에게 만나기 전에 미리 말했는데요. 뭐 이거를? 실제로 만나자마자 표정이 구겨진 게 눈에 보여서 기분이 안 좋네요. 부위별 미남이라 슬픕니다. 아 피카소가 또 왔다라고 하십니다. 피카소 남 그죠? 부분 그죠? 부위별 예 피카소 좋아, 모자이크 좋아, 또카소 좋아. 자, 그 뭐 아, 막 나 지금 머릿속에 상상됐어. 예. 이게 켄타우루스죠. 그건 하반신이잖아. 상한 모둠회. 상한 모둠회. 예, 난지도 오마카세. 뭐죠 이거는? 옛날 분이네. 난지도를 아는 거 보니까. 예, 자 다음은요. 얼굴 퍼즐. 9490님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갔는데요 창고에서 물품 정리하던 여자 알바생이 나오면서 저를 보고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지만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이걸 스몰 토크 삼아 얘기를 좀 나눠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 저의 도대체 뭘 보고 놀란 걸까요? 빨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스몰 토크 삼아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하니까 여기가 공포네요 그죠? 근데 이제 편의점에 새벽에 가면은 그 주인이나 뭐 알바하시는 분들이 놀랄만 해요. 조용한데 맞아. 문을 열 때 이제 딸랑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히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은 놀랄 수 있죠. 예. 토크를 여기서 나눈 게 이게 문제입니다. 너도 피카소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피카소. 낮에 봐도 무섭죠. 피카소면. 야수파. 예. 자, 괴 안을 가진 자라고 하십니까? 다음은요? 네, 춘코너님 여자들은 만약에 게임으로 남자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면서요? 만약에 게임으로 만약에 게임 만약에 게임으로 아. 남자들을 시험에 빠뜨린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파일링이랑 꼬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파일링은 뭐야? 파일이 몰라요? 파일이? 몰라요? 포켓몬에? 파일이 네 파일이랑 꼬북이 되게 어려워 이거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링 좀. 뭐야 프로파일링도 아니고 자 춘코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자들은 만약에 게임으로 남자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면서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파일이랑 꼬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런 느낌인가요? 채팅창에 아이고 아버지 예 아, 게임이 어렵지? 역시 반백살이라고 하신 분이고 근데 이건 남자들은 VS 놀이라는 거고 그죠? 누구랑 누구랑 하면 이 밸런스를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쪽이 완전히 쏠릴까? 아니면 이거 벨붕일까? 아니 이거 팽팽하지 않나? 세계의 대결 아닌가? 이걸 이제 남자들은 좋아하는 편이고 여자들은 보통 if 이거 이랬다면 어떡할 거야? 당신 어떡할 거야?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저는 뭐 요거런 거 뭐 이런 거 같아 조우련하고 싸우면 누가 수영하면 누가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조우련이랑 수영하면 누가 이기냐 바다거북이랑 조우련 선생님 자체도 정말
먼 옛날인데 역사 속인데 조우련 선생님을 모른다고요? 모르는 분들 많죠. 그 얘기가 나온 게 2001년에 친구 영화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20년 영화가? 전이에요. 어... 22년 전이네 이제. 그 영화도 조우련 선생님을 추억하던 대사였던 건데. 예. 아, 우린 조혜련은 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비참. 아, 이거는 뭐 어쨌든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예. 사실 오늘은 사실 피카소 얘기 다 몰아주고 싶긴 한데. 피카소 좋아? 피카소 좋아가 워낙 베텐에 워낙 자주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부분미남. 아하, 예. 예. 위장동건, 뭐 부분미남, 뭐 설동건 많죠. 자, 그리고 그. 욕을 하트로 지우신 분. 아. 이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잘 이게 이걸 밝은 뒤에, 그러니까, 전구 뒤에. 같은 데다가 비춰가지고 보면은 뒤에 이게 눌린 힘이 다르기 때문에 보입니다. 아, 욕이 보입니다. 예. 예. 바보 뭐 이렇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써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 아, 세 분 드려야 되네? 어허. 자, 아, 눈썰매 타신 분 여기 드릴까요? 예? 예. 아, 눈썰매? 네, 재민 콤비. 아, 재혁과 민수. 민수님께 선물 드리고 피카소 조합까지 세 분 드리겠습니다. 박문성 의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파투스의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배성재 텐 1월 4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콧물이 나네. 하나 둘셋 유현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글자 땡땡 바보 하트 이렇게 글자 이렇게 쓰게 어 썼다고 치고 이렇게 예 끝에 이렇게 써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얼른 나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